난 다음에는 그것이 열등감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돼. 이분이 88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존경했죠.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한 리더였어요. 이분은 이분을 위해서 돈을 모으지도 않았어요. 그래도 상대 존경을 하는 동안 너무 모으지 않고 베푸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스님, 모으셔야 이제 연세도 있으시고, 나중에 가서 뭐 갖고 생활하시려고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빚진 것을 갚기도 바쁜데, 어찌 뭐라 하느냐. 아니, 스님, 스님께서 무엇을 빚으셨나요? 내가 이 스님이 되기 전에 묘향산에 들어갈 일이 있어서 가는 중에 뱃삭이 없었네. 뱃삭을 해야 되는 뱃삭이 없는 거예요. 뱃삭이 10전이라면 5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안악내가, 젖을 먹이던 안악내가 저분을 위해서 뱃삭을 내고 싶다고 뱃삭을 준 거예요. 근데 이 관스님은 너무 떨리는 마음에 그 안악내가 어디 살고 있는 누구네 집 며느님인지를 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보낸 거예요. 그 안악내를. 보내고 나서 보니 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게 이렇게라도 베풀면 그 오전의 빚이 갚아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리더는 무엇일까요? 리더는 희망을 제시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모두 각자 집에서 엄마로서의 리더이고 회사에서는 사회 그 안에서의 리더이잖아요. 리더는 희망을 말해야 되고 리더십은 뭐냐면 희망을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희망을 파는 장사꾼은 그대로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희망을 말하는 사람은 그대로 희망의 꽃이라고 말씀드렸으면 희망을 놓고 노력하지 않고 그대로 멈춰있는 저는 그러면 리더가 못 되는 것 같아요. 멈춰있으면 매일매일 도전하고 매일매일 성취하고 매일매일 비전을 제시하고 제가 보여주는 거죠. 본이 돼야 된다. 리더십은 그의 본이 돼야 된다. 리더십은 희망빛인데 이것은 내가 보여줄 때. 그래서 자녀가 제가 넷인데 제가 하는 대로 거울이죠. 저를 따라 하잖아요. 물을 좀 한 잔 주시겠어요? 그래서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의 본이 되어야 된다. 나폴레옹이 마레코 전투에 가기 전에 그 많은 사 밑에 감사합니다. 밑에 사령관들한테 묻지요. 밑에 봐라, 너는 저 알프스 산에 무엇이 보이는지 말을 해봐라. 그때 15명이 되는 그들이 말하는 게 안병만 보입니다. 안병만 보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나는 저 알프스 산에 무엇을 보는지 물어봐라.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는 저 암벽 뒤에 춤추는 아가씨들이 보이고 저 암벽 뒤에 푸른 초장이 보이며 양떼들이 보인다. 희망을 꿈꾸게 하는 거야. 정말 적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스님, 정말 최고의 스님인데 오스트리아는 그렇게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 넘어올 줄 몰랐거든요. 3개월이라는 기간을 그 마레코 전투가 그 암벽을 타고 많은 희생을 나오면서 타고 넘어가서 뒤통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마레코 전투가 유명하죠. 거기서 나온 말이 불가능은 없다죠. 그의 본이 됐던 리더잖아요. 말했던 대로 이루었던 리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공포침해 이런 것들이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아는 것이 이제 힘이 아니에요. 아는 것은 이제 힘이 아니다.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힘이고 아는 것을 행동하는 것이 정말 성공하는 것이다. 근데 이 우리의 뇌는 교수님도 늘 말씀하시기를 웃으면 가짜로 웃어도 우리의 뇌가 진짜 웃음인지를 하고 그렇게 좋아진다잖아요. 중요해요. 우리가 소리쳐 말하는 것들이 긍정이고 행복이면 이 뇌는 그대로 인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긍정의 에너지, 부정의 에너지, 우리가 생각하는 말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늘 이제 긍정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리더십 오픈마인드 훈련인데 나는 꿈이 있다. 나는 언제나 희망이 넘친다. 나는 목표가 있고 긍정적이다. 나는 적극적. 끝까지 저희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구독 단추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 왼쪽에 제가 추천드리는 또 다른 유튜브 방송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